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계속 설교해야 되지만 연말에 계속 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택해서 다음 주까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앞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지만 아름다운 자기 아내의 사례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아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앞에 오늘 말씀 읽었던 그 앞에 12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던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 아내가 아리따운 그러니까 아리답다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앞에 야페라는 말이에요. 이 야페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도 어떤 때 보면 한국말하고 좀 비슷하다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쁘다 하는 말과 좀 비슷해 보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사례가 그렇게 아리따워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아름다운 그 아리따운 아내의 사례를 보고 자신을 죽이고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는 이 일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그런 줄 알게 되었고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더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했고 일행이었던 조카 롯도 부유했어요. 서로 부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숙질간에 다툼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계속되는 목자들의 다툼을 계속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 장막을 친 이곳은 임자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고 이미 원주민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그런 다른 원주민들도 이렇게 목초지를 찾고 다니고 함께 그런 생활에 어려운 과정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선점한다는 것은 제한된 주거 지역 면적도 안에서 면적 안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게 되면 원주민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 되고 목초지를 확보하는 기회도 빼앗기게 되니까 이래저래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창피는 또 창피대로 당하고 그런 일이 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 싸움으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비화되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 되고 둘째는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든 일이고 셋째는 원주민들에게도 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두 사람의 다툼이 계속이 되어서 언제 저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그 사자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꼴이 될 지경이었어요. 또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툼이라는 말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리바라는 뜻인데 이 말은 주먹다짐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다툼, 논쟁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편에서나 롯 편에서나 아직까지 물리적으로는 어떤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그런 말싸움하고 그런 정도지 격하게 싸운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할 때도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비정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했느냐? 오히려 말할 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는 한 형제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나 롯을 한 형제라고 말함으로 해서 나나 너나 우리가 이 정체가 뭐냐? 나와 너와의 관계가 뭐냐? 이것을 올바르게 하고 형제끼리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롯은 이름이 가리웠다라는 뜻이고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세 쌍둥이 형제라고 봐요. 그래서 데라의 자녀들입니다. 세 형제 중에 하란이 먼저 결혼을 해서 롯과 밀가를 낳았어요. 하란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나홀은 조카 밀가와 결혼하고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 사레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밀가의 손녀 리브가, 그러니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밀가의 손자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롯은 아버지 하란이 죽은 후에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게 되고 하란에서 할아버지 데라가 죽자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대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가고 다시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보면 하란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아주 이렇게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볼 때마다 하란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그 인생의 여정들마다 잘 보살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목초지가 부족해서 헤어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잘했느냐? 네가 잘했느냐? 또 뭘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형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일어나는 일, 이 목초지나 이 우리가 다 서로 넉넉해서 이제 이런 일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우리가 혈육이다. 한 형제다. 이것을 말해 주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후에 있을 선택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형제의 사람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의 연변을 따라서 베델에서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광활한 땅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양편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비옥한 평지를 가리키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애의 과정을 통해서 또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양보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러면 손해만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변화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불화하여 싸운다면 그 틈을 타서 원주민들이 두 사람을 만일 공격하면 가나안에서 생존할 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헤어질 것을 권하고 선택권을 먼저 준 것은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생존권의 문제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간 것도 그렇고 애굽에 갔어도 그렇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생존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람이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만 모면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무슨 고생도 내가 해낼 거야. 그렇게 막 각오도 하고 해낼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또 가보면 여기를 떠나서 저기 가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여기는 이 더럽고 힘들고 고생하고 막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여기만 아니면 다 될 것, 저기 가면 될 것 같은데 저기 가면 오히려 뭐 차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 그 가면은 또 거긴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지만 막상 또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피한 곳이 어떻습니까? 더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또 생존의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돌아왔지만 또 생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생존의 문제를 만났지만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기 살려고 그 아리따운 아내 사례를 넘겨주고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지금은 자기 살기 위해서 롯을 사지로 몰아내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뭐와 같겠습니까? 예. 이제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나 배워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를 배우고 그것이 자기 인격이 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다시 또 생존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아휴 사람이 보면 속 좁다,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참 소화지가 욕은 많이 우리 남 다른 사람의 이런 욕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인의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욕하려면 욕해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누가 뭐라 하겠어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겼는데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브라함이라고 별 수 없는 거야. 그때 하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다시 안 나타나리라는 것은 어려운 거야. 사람이 인격이 변하려면 두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늘 강조하듯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 상처와 결핍이 바라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야 돼. 자기 상처, 자기 결핍,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면 여전히 그때는 그래서 그랬다고, 또 지금은 또 이래서 이랬다 하고, 원망과 분노와 또 불평 속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와 결핍의 지배를 벗어나서 살려면 어떤 새로운 것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존재적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모습 그대로 있으면 새로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다시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사람 안 바뀐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사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바뀌는 사람이고,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렇지, 또그 사람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뭔 노력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나, 그거를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과 헤어지면서 우리는 한 형제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삶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자기의 인격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아나고 부유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자기가 생존하고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다, 그걸 알게 되었어. 내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시기를 바라실까,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것은 옛날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런 도약을 감행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자기 인격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지배하는 자기의 지배자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배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새로운 존재적 관점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충격이 되었고, 자기 인격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롯에게 우리는 한 형제야,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우리는 저 아브라함보다 더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네,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고 하신 이 말씀이 그 약속이 이제 메시아에게 또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시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멀리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역사입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 우리 삶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은 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런 과정들 속에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된 것, 그것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저 멀리서 그 옛날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고 그림자로 알 정도였지만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상처, 결핍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지배자가 달라졌다고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생애에 저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달라졌고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지배해야 새로운 존재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행하던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기도이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었던 상처, 결핍, 그런 욕망, 또 죄악과 싸워가는 것이 성화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둘째로 롯과의 화평을 유지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기근, 애굽,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여기 다시 롯과의 문제에서 달라졌어요.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참 그런 모습을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그냥 마음씨 좋은 삼촌, 마음씨 좋은 삼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롯에게 우리는 한 형제인 사람이다. 땅을 선택할 권한을 먼저 줬다. 그냥 인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식솔이 있고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은 자기 식솔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방 사회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은 조금만 뭐가 잘못되어도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두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또 그런 생존 문제로 힘들어졌어요.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아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누가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더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박탈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은 기분이 안 좋고 어쨌든지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넌 안 되고 잘못된 거는 아이고 막 그냥 위로해 준다고 뭐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러면 잘 되면 그냥 입이 다물어지고 말하기도 싫고 괜히 그냥 괜히 기분 나쁜 거. 근데 뭐 사람들이 말이야 뭐 남 잘 될 때 뭐 같이 기뻐해 주고 박수 쳐주는 게 그게 인격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 되나요? 그 잘 안 됩니다. 그 생각보다 남 잘 되는 거 그거 막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집이 뭐 이렇게 썩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뭐 그런 건 없어도 뭐 남의 집에 넋으로 잘 됐다고 막 그래서 하면 괜히 기분 나쁘다. 뭐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우리 지금 이제 수능 원서 쓴다고 하던 바쁜 시절이지만 어떤 집에는 막 애가 뭐 좋은 대학 합격했다고 막 집안에 막 뭐 음식 시켜 먹고 막 뭐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막 웃어 샀는데 또 한쪽 집에는 애가 떨어져 가지고 뭐 집안이 다 뭐 초상집 같이 그래. 참 또 목회자는 또 다 예수, 다 믿는 집인데 이 집에 갈 때는 막 좋아한다고 막 버티고 이 집에 가면은 또 이렇게 무죄되니 참이 힘든 경우가 있다고. 서로 또 기뻐해도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또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다 보니까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한 형제의 핏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방인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롯과 인격적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아브라함 자신이 낮아지고 선택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비교의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산다는 건 뭐라고요? 그건 질투하며 사는 거죠. 질투로 나를 만들어가면 내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언제라도 폭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고 성공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돼요. 심지어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약함,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모르고 자기를 높이면서 항상 하는 말은 나처럼 해봐라.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질투로.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과정에서 비교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질투로 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질투로 나를 만들어가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바뀌어야 돼요. 질투로 나를 만들어 가면 내 안에는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지배자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지배자를 미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더 인격이 무너지고 못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따뜻하지 않고 가시 돋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늘 볼 때는 뭐예요? 경쟁자지 함께 가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못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지배하는 그 지배자가 바뀌어야 인격이 달라지고 질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질투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그런 거를 쉬운 말로 말하자면 열정이라 그래요. 열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열렬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열정이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또 나를 이끌어 가려면 나에게 이 존재와 삶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가 부정적인 지배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지배자가 되어야 돼. 나에게 새로운 의미와 동일성을 주고 새로운 지지를 보내주는 지배자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었을 때 롯에게 질투심, 비교의식에서 나온 질투심이 아니라 롯과 화평을 이루면서 자기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열정으로 살았어요. 끈기라는 게 생기는 거죠. 영어로 보면 이 질투라는 것은 jealous라는데 우리 한국 경상도 사람이 서울 사람은 발음이 잘 안 되듯이 또 열정이라는 단어는 jealous는 말인데 J와 G 이 발음이 알파벳 차이가 우리는 별 차이가 잘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누가 들으면 좀 뭐 존티나는 발음이지만 질투라는 말과 열정이라는 말이 그 어원은 다 이 단어 알파벳 하나 차이 있는 거죠. 질투라는 것은 내 것을 지키려는 상태, 그리고 남의 것을 더 부러워하면 envious 이렇게 말해요. 그게 또 너무 또 더 세지면 jealous이라고 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진 광신자 이렇게 말해요. 질투가 아닌 열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나를 지배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와 삶을 지배하는 것 또 지배자가 달라진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와 삶의 이 지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끈기 있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헌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그런 자기 안에 열정이 일어났을 때 헌신이 일어났을 때 자원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의미와 통일성을 충만히 받고 너무 좋으니까 자원제를 드렸어요. 자원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호의와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제, 감사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더 충만한 의미와 동일성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에서는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롭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그걸로 그냥 자꾸 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제사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자기적 종교적 열심으로 밀어붙이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 가는 길이고 우상으로 가는 길이고 뭘로 해야 되냐? 자기를 지배하는 규범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여기 뭐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이 세상과 혼합되면 혼합된 것이고 그걸 분별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거다 이거야. 요즘은 또 너무 삶을 말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일상의 영성이 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분별하면서 말씀대로 가야 된다. 왜 분별해야 되느냐?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질투로서를 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이 선택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이전의 방식과 달라졌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거예요. 기할 거는 다 하면서 가서 교회 가서 예배는 대단하게 드린다면서 막상 생활의 문제에 오면 어때요? 죽이 예수제이가 이러면 안 된대. 내 생존의 문제가 걸렸는데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 내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네가 선택해라.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다. 자기 지배자가 부정적인 지배자에서 긍정적인 지배자로 바뀌면 질투가 아니라 열정으로 살아가고 관계성이 따뜻해집니다. 일에 대한 끈기 투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그 실제가 롯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기를 지배하는 것, 그게 바뀌지 않으면 살아보면 어떻다고요? 옛날에 했던 그 버릇대로 또 새로운 환경이 닥치면 또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지배하고 있는 거, 그거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잘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존재와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정말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나를 내 인생을 힘들게 한 그런 것들에 지배받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 거다.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갈 거다. 그게 돼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 마음에 남아서 여전히 나를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상황만 되면 또 나를 죄로 몰아가려고 하는가?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 부정적인 지배자, 그게 여전히 나에게 지지를 주니까 또 반복되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안 살아가려고 나를 지배하는 새로운 지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것, 그 싸움을 가해 가는 것이 성화이고 그 사람이 성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것, 지배자가 변화가 되어서 비교의식이 만들어내는 질투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 새로운 일이 생겨날 때마다 특히 우리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때 반드시 아주 큰 것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비교의식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계속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방식을 끊어내고 참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지배자를 버리고 새로운 지배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계속 반복될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전히 내가 이런 실패와 죄가 반복이 될 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싸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어요? 그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더 이렇게 쌓여가면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가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 더 은혜를 받고 붙들려 살아가야 되고 또 경계하고 싸워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새 언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충격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충격 속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인해 이룬 그 구원을 기뻐하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괴롭게 한 그런 것들로 내가 거기에 매여서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한 그 사람 거기에 미워하면서 지지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언약으로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